예, 12, 9, 2, 8이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. 12 잠시 볼까요?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입니다. 2년 만에. 여러분, 그 해민 스님이라고 기억나시죠?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과거에 꽤 큰 인기를 얻었던 스님 가운데 한 명인데요. 그런데 2년 전 풀소유,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가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포착이 됐습니다.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? 허주연 변호사님, 그 오랜만에 근황이 포착이 됐는데 저희 이곳 채널A 사옥에서 가까운 조계사에서 배식봉사를 해민 스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, 배식봉사도 했고 그 이전에 이 4월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활동을 하면서 오랜만에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. 예. 사실 해민 스님이 그동안 이 풀소유 논란,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삶을 강조하면서 무소유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예. 알고 봤더니 뉴욕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남산뷰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고급 수입차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적 배신감과 반감을 사서 예. 사과를 하고 공개 활동을 접은 지 2년 만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진 겁니다. 저 영상이에요. 그리고 조계사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상처가 좀 크다. 그래서 앞으로도 봉사, 뭐 배식 봉사 말고도 여러 봉사를 하면서 지낼 것이다. 이렇게 대신 이런 전언을 하기도 했는데요. 해민 스님의 과거, 꽤 젊은 층의 인기를 얻었던 과거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날 때 내가 그 화를 그 상대방한테 그냥 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럼 팍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시원해요. 네,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. 속 시원해요. 하지만 후폭풍이 이제 몰아칩니다. 이 후폭풍이 무서운 거예요. 내가 화를 내버리면 그걸로 이제 아무런 일이 없어지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든 어떻게 돼요?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. 사실 당시에 강연이면 강연, 방송이면 방송 혹은 본인이 쓴 책도 베스트셀러 오를 정도로 꽤 인기가 많았었던 해민 스님입니다. 그렇죠. 뭐 무소유,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. 인기가 대단했습니다. 그때 당시 뭐 마음 치유, 힐링 이런 키워드가 유행하면서 예.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근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감을 산 거예요.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그걸로 본인은 풀소유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반감을 사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본인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. 뭐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. 실제로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난민 구호 활동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럼 결국은 앞으로 본인이 대중 앞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뭔가 본인을 둘러싼 여론의 여러 비판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뭔가 여론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?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해민 스님의 진정성이 대중들의 마음에 닿을지는 앞으로 해민 스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리고 뭐 본인이 소유한 재산들을 어디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없는 한 사실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예. 그래서 본인도 물론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요. 대중들 앞에 과연 나서서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오랜만에 근황이 포착됐습니다. 해민 스님 얘기했습니다.